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입니다. 오늘은 4분의 3박자 메이저 곡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사실 세마치 장단입니다. 근데 세마치 장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분의 3박자 우리가 평범한 리듬, 왈츠, 궁짝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한 박자 반의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아리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박자 반의 패턴을 완전히 몸에 익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표는 플랫이 하나 나옵니다. 플랫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도레미파 솔라 시, 시 음을 칠 때의 반음을 내려서 검은 건반을 치시면 됩니다. 코드는 F, 대장이 F입니다. 1도가 F입니다. 그러면은 한 칸 밑에 4도 B 플랫, 한 칸 위에 5도 C 코드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145 기억하십니까? 예, 노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네 마디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운지도 자연스럽습니다. 아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역으로 잘 아시는 노래를 예, 해보시면서 한 박자 반 패턴 그리고 반 박자의 패턴을 천천히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 해보고요. 한 박자 반 그리고 반 박자 나올 때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아 B 오 예. 궁은 눌리면서 반 박자, 눌려진 상태에서 반 박자, 짝은요 눌리면서 반박자, 손가락을 뗀 후에 반박자. 자, 첫째 마디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리면서 반박자, 짝이니까 손가락을 뗀 후에 반박자.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눌리면서 반박자, 손가락을 뗀 후에 반박자. 예, 지난 시간에도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손가락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 마디에 보면은 파가 3번 손가락입니다. 자, 파가 3번 손가락이고 그 다음 셋째 단 첫 번째 마디 도로 연결되는데요. 이게 3번에서 5번으로 벌려지려면 손가락이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3번 손가락을 집 소리를 낸 다음에 1번으로 살짝 넷째 마디에서 바꿔버리면 되겠죠. 바꾼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예, 운지가 편해집니다. 자, 둘째 단 네 마디, 셋째 단 첫째 마디까지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플랫 여기입니다. 3번으로 소리 내고 1번 바꾸고 5번 준비. 다시 해볼게요. 자,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셋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B 플랫 넘어간다 할 때 그 해볼게요. 3번 손가락으로 소리 내고 1번 손가락으로 살짝 바꾸고 5번 준비. 그렇죠. 그 마디 그 세 마디 계속 돌아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셋째 단 넷째 마디 손가락이 타고 넘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숱하게 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숱하게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도 자연스럽게 소리도 자연스럽게 슬금 들키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넷째 단도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다 쉽다 그죠? 예, 아리랑은 쉽습니다. 사실은 손가락도 편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천천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반, 그리고 반박자 패턴, 그리고 손가락을 바꿀 때에 예,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반. 한 박자 반. 반박자. 3번 손가락 소리 내고 1번 바꾸고 5번으로 운지가 변합니다. 4번 넘어갔죠? 예. 예, 마지막은 화려하게 4번, 3번 같이. 자, 예, 엔딩은 꼭 이렇게 안 끝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연습곡이기 때문에 예, 4번, 3번 짚는 것도 해봤습니다. 아리랑을 통해서는 예, 이제 한 박자 반의 패턴 이제 연습 다 하시고요. 몸에 완전히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곡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